원뱅크 걸어치기. 조금 스피드를 줬어야 되는데. 아, 들어가네. 네, 좋습니다. 투쿠션이 되지 않나도 봤는데. 그렇죠. 네, 강진 선수가 잘 읽었어요, 지금 여기서는. 좀 짧게 가는 그림처럼 보였지만, 그래도 득점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죠. 단식 지금 3승 3패를 기록하고 에버리지 0.786 나오고 있는 강진 선수입니다. 에버리지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선수예요. 네. 자, 강진 선수의 연속 득점. 2이닝의 연속 3연속 득점을 만드는 강진. 얇은 두께로. 네. 3뱅크 샷. 했습니다. 아, 잘 쳤어요. 아주 정확하게 그 3뱅크 샷을 구사람에서 첫 득점 뱅크 샷으로 성공시키는 전혜린. 가능 있어요. 앞돌리기 대패전. 아,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요?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. 네. 오, 다음 콩까지. 자, 네. 전혜린. 지금 뒤돌리기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, 뭔가 좀 걸리는 게 많았거든요. 네. 근데 빨간 공이 아주 최적 위치에 가서 잘 섰습니다. 최종 공격의 선택은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. 다음 공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. 뒤돌리기. 아, 일단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네요. 앞돌리기. 잘 내려오고 있죠. 부드럽게. 터치가 됐습니다. 안 맞고 내려갔으면 힘이 네. 모자랄 뻔했어. 정말 이 공이 테이블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는 네. 듯한 그런 그 샷이네요. 어제 경기에서 전혜린 선수가 개인전 3승 무패였거든요. 이제 김예은 선수에게 지긴 했지만 그 3승할 때까지만 해도 에버리지가 1.3대로 그 제일 에버리지가 높았거든요. 네. 연속 득점 전혜린. 7이닝에서 5대4 역전에 성공한 전혜린 선수입니다. 전혜린. 네, 제대로 쳤어요. 네. 자, 조재우 선수가 역회전을 충분히 주라고 했고, 네. 또 강도까지도, 본인이 이제 시연을 해봤고, 네. 명백한 쓰리쿠션이죠, 지금은. 빠른 속도는 곤란합니다. 바로 이거죠. 오! 됐습니다. 강진. 네. 김재근 선수가 조언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. 그렇죠. 그 뱅크. 근데 이런 길은 지금 경험치가 없다 보면 선택을 못 하거든요. 네. 지금 여기서는 이게 최적 해법입니다. 지금 좀 두껍게 맞았는데 이거보다 두께 여유가 좀 있었어요. 얇은 쪽으로. 그렇기 때문에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하는데요. 원뱅크 넣어치기. 전혜린. 일단은 좋습니다. 네. 전혜린 득점. 뱅크샷이 벌써 세 개째네. 전혜린 선수가 이제 어제도 그랬고 그 세트의 초반보다는 좀 후반, 중반 넘어서부터 이제 네. 좋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배짱이 두둑. 횡단샷. 한 번 더 와야죠, 이제. 자, 오면. 에너지는 충분합니다. 그러면 득점. 자, 횡단샷 득점으로 9대7을 만든 강지은. 현명한 선택이에요. 뒤돌리기 공격 강지은. 자, 나란히 갑니다. 네. 성공됐습니다. 여기서 한번 네. 럭키가 나오네요. 한 점 차. 그 행운의 샷 득점 이후에 과연 어떤 영향이 이 승패에 횡단샷 굿샷입니다. 됐습니다. 네. 잘 쳤어요. 자, 세포인트를 만든 전혜린. 쉽지 않은 포지션이었는데 전혜린 선수 아주 잘 쳤어요. 얇은 두께에서 적절한 당점 그리고 시원한 스트로크로 네. 점수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냈죠.
자, 동료들이 모두 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세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세트포인트 상황에 전혜린. 벤치 타임아웃. 양 팀은 1라운드에서 벤치 타임 후 득점 성공률 공동 2위였습니다. 50% 두 번에 한 번씩은 득점 성공한 팀입니다. 김민아 선수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. 네. 지금 플러스 2를 공략하는 게 가장 지금은 괜찮아요. 어떻게? 두 가지 나왔어. 라이트 쑥 들어가면 안 돼. 그렇지. 3분의 1 정도 살짝 풀리는데 회전은 무조건 다 줘야 돼. 회전 다 주고 3분의 1 정도 더. 약간. 빨간 공 오른쪽을 노려라. 그래서 단장장으로 가서 노란 공을 노려봐라. 이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. 조재우 선수 얘기 중에 회전은 다 줄라고는 지금은 네, 회전을 지금 줄일 네. 필요는 없거든요. 벤치 타임아웃 이후에 세트를 끝낼지 공격의 전혜린. 스톱이 너무 빠른 속도로만 안 들어가면 괜찮죠? 그렇죠! 잘 쳤어요. 됐습니다. 네.